피디 정통 500원 주면 오 가져가지. 와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심장 쿵이야. 이것도 도쿄에서 사왔고 또 짠 이거 대박이지 않아? 이건 딸기 짱구 초코비. 와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건데 일본 다이소에서 직접 사왔지. 키키키키 오비키. 아웅 신나 뜯어볼까? 오 미안해. 이렇게 있고 똑같아. 오 스티커 뭐가 들었을까? 와 너무 기대되는데? 오, 오, 과연? 두두둑둑둑. 오 장아야 장아다. 오 향기. 일본은 이런 딸기 과자 같은 거 진짜 잘 만든다. 딸기에 진심인 것 같아. 오 너무 귀여워. 먹어보겠습니다. 캔디 뽑기도 사왔고 눌러보면 오 캔디가 나왔습니다. 시나무로 봐봐. 오 이렇게 움직인다. 뒤 너무 귀엽지. 그 다음에 안에 열면 캔디. 무엇보다 나는 이 동전 저금통이 가장 귀여운데 동전이 다 떨어졌네. 동전 없는데? 아 그러면 이 노란색 동전을 넣어봐야지. 오 이것도 가져갈 수 있을지? 오 다 가져가. 이야 오비키. 어 박세린이다. 뭐하냐? 나 그냥 이것저것 놀고 있었는데 재밌는 게 많잖아. 재밌는 거 많지롱. 좋아. 잘난 척은? 진짜 사고 싶은 거 정말 많았는데 엄마가 다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사고 싶은 것만 산 거임.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사주냐? 너 엄마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겠어? 아니. 거봐. 뭔데? 산 거 봐봐. 어? 이거는 딸기 초코비 맛. 와 이거 나왔다 스티커. 오 먹어봐.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 오 진짜 신기하잖아. 너무 바삭하고 맛있잖아. 나 딸기 초코비 아이스크림 있는데 빨리 가져와. 빨리 먹어보게. 오 좋지요. 이건 또 뭐야? 시나모롤 귀가 움직이면서 귀엽잖아. 야 아이스크림. 오 초코비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 오 초코비 두 개를 올려줍니다. 오 달콤 바삭 맛있겠다. 나도 초코비 딸기 아이스크림에 초코비 올려서 이건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잖아. 바삭바삭해. 너무 맛있지. 이 귀여운 네모난 상자는 뭐야? 이거 정말 귀여워. 저금통이야. 저금통? 돈 넣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 넣는 거야? 다 방법 있지. 너 동전 있어? 동전? 나 여기 동전 몇 개 있네. 한 두 개 정도? 이거를 이 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놔봐. 키티 위에다가. 어디? 여기에? 여기 넣으라고? 뭐야? 너무 귀엽잖아. 와 너무 귀엽고 재밌잖아. 너무 재밌지. 키키키키오비 키키티. 한 번 더 할래? 한 번 더? 너무 재밌잖아. 귀여워. 와 너무 재밌어. 재밌지. 근데 이제 내 동전 없잖아. 어디 갔어? 빨리 내놔. 줬으면 땡이지. 뭐라고? 우리 귀여운 키티 얼굴 봤잖아. 그럼 됐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무튼 안 줌. 렐렐렐렐레. 진짜 야골라. 아이스크림 녹겠다. 너 이제 이거 더 안 먹지?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감히 내 동정은 얌얌해? 그럼 이거라도. 아무튼 야 너 이제 방학 동안 뭐하냐? 어디 안 가냐? 뭐 똑같이 뭐. 넌 어디 가? 눈썰 매장? 글쎄 모르겠네. 전화 온다. 내가 500원짜리 두 개 넣었으니까 1,000원인데 내가 가져가는 거랑 똑같지 뭐. 설아야. 비키야. 어디야? 나 집인데. 진짜? 야, 나 간다. 가라.
아, 박세인 우리 집에 잠깐 왔는데. 갑자기.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오리온도 없고 아무도 없어. 심심한데. 너 올래? 부부 헷. 오비키 하이. 양하. 아니 양갈래 지금 방금 우리 집 옴. 부부 헷. 이거는 이 저금통 내 건데 아빠가 사준 건데. 이거 내가 여기다 두고 갔었나 보네. 아 맞다, 나 방금 박세인한테 키링 받을라 그랬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박세인 간다. 그래. 양갈래 가냐? 다들 나갔네. 뭐 바쁜 일 있나? 뭐지? 근데 내 키티 저금통. 키티 저금통 어디 갔지? 이상하네. 아까 생각해보니까 박세인이? 근데 이제 내 동전 없잖아. 어디 갔어? 빨리 내놔. 줬으면 땡이지. 뭐라고? 우리 귀여운 키티 얼굴 봤잖아. 그럼 됐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무튼 안 줌. 랄랄랄랄라. 진짜 야골라. 아이스크림 녹겠다. 너 이제 이거 더 안 먹지?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감히 내 통정은 얌얌해? 그럼 이거라도. 아까 동전 안 줄 것 때문에 박세인이 가져간 것 같은데? 박세인? 여보세요? 야 박세인, 너 왜 마음대로 가져가냐?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내 동전 먹었잖아. 그럼 이 정도도 가져가도 되지? 야 그거 엄청 비싼 거야. 다시 가져와라. 정말 기다려. 야 오비키 왔냐? 왜 남의 걸 가져가? 진짜 나쁜 시험. 진짜. 그럼 내 동전 내놔 너. 자 여기. 뭐야? 이거 가져갔다는 말이었어? 그래 키티 뽀끼 이거 가져간 건데 왜? 아닌데 저금통 가져간 거 아니었어? 저금통이라니? 무슨 소리야? 난 이것만 가져갔는데? 그럼 저금통은 누가 가져간 거지? 안녕하세요 뿌뿌 헷. 양갈래? 야 박세인 여기냐? 여깄네? 그래 양갈래 왜? 너 나한테 빌려간 키링 내놔. 자 여기 가져가라. 약속한 기한보다 일주일 더 지났잖아. 기한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정말. 야 양갈래 그 저금통 내 거 아니야? 아니고 늪부 이거 내 거거든. 어디서 났는데? 이거 여기서. 여기 식탁이 있긴 했는데 이거 내 거거든. 왜냐고? 이거 잘 안 팔아. 일본에서 아빠가 나 직접 사준 거야. 야 상식적으로 야 우리 집에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 상식적으로 내가 들고 다니다가 너네 집에 놓고 간 게 맞지. 참 어이가 없네. 내 거라고 양갈래. 꿀잼이잖아. 팝콘 없어? 어떡하지? 어떻게 증명해내지? 이름도 뭐 안 써있네 여기. 뭐 나도 안 써놨는데 분명히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답답하네. 아! 방법이 있어! 내 거인지 증명해내는 방법! 방법? 그게 뭔데? 이 저금통 안에 내가 노란색 동전을 넣어놨거든? 그 동전이 있으면 내 거야. 나는 노란색 동전 넣은 적이 없다 해. 그래! 노란색 동전 넣으면 너 거라고 내가 인정하지. 열어본다. 이거 봐! 노란색 동전 있지? 500원 찾았다. 내 돈이잖아 내 돈! 맞지? 내 저금통 맞지? 에이 진짜네! 아니 근데 내가 여기다 놨는데 너가 노란색 동전 넣었을 수도 있잖아! 진짜 내가 일본에서 사온 거 맞다고. 정말 답답하네. 알았어 잠깐만 엄마한테. 엄마
제 헬로키티 저금통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제 책상에 지금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결국 찾았네. 오비키 축하한다. 에이 미안. 결국 너 거였구나. 아니야 괜찮아. 찾았으니까 됐지. 똑같은 거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미안. 근데 저금통 진짜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뿌. 근데 방금 동전 뭐야? 그건 내 거 아니야? 맞아. 뭐라고? 야 오비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키티 저금통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기 대 성공. 야 너 내 동전 못 내놔. 와 오 예쁘다. 오 어떡해. 키키키키 오비키 비키야 대박인 거 있어. 뭐가 대박이야? 우유로 초콜릿을 만든대. 진짜야? 방금 나도 봤어. 너무 신기해. 그리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우유만 있으면 돼? 우리 집에 우유 있는데? 우유랑 이 초콜릿 가루만 있으면 돼. 어허, 너 언제 초콜릿 가루 가져왔냐? 항상 갖고 다니지. 항상 갖고 다니는 초콜릿 가루. 초콜릿 덕후야. 진짜 웃기다. 웃기. 그럼 그것만 있으면 돼? 그거랑 설탕이랑 버터만 있으면 되지요. 오, 둘 다 있어. 완벽해. 좋아. 그럼 지금부터 우유 초콜릿 만들기 준비 시작. 짜잔. 단 네 가지 재료로 만드는 초콜릿 박수. 기대된다. 유튜브 집밥 요리를 보고 만들겠습니다. 코팅된 후라이팬에 우유 600ml를 넣어주고 이렇게 연유를 만드는 거야. 맞아. 그런 다음 흰색 설탕을 넣어주는데 설탕 160g을 넣어주고 160을 넣기. 엄청 달겠다. 초콜릿 가루가 씁쓸하기 때문에 이 정도 넣어줘야 돼. 오케이. 가스불을 킨 후 중불 정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주변 얼음과 함께 하세요. 저어가면서 설탕을 꼼꼼히 녹여줍니다. 버터 두 조각을 넣어주세요. 버터를 넣어주고 바닐라 에센스가 있다면 조금 넣어줍니다. 섞어주기. 이렇게 계속 끓이면 연유가 되는 거야. 오 기대된다. 어떻게 될까? 우와 끓는다. 이렇게 계속 수분이 증화되면서 연유가 되는 건가? 그런가 봐. 어? 이쯤 된 것 같은데? 오, 와, 걸쭉해졌으면 연유 완성! 와, 신기해. 좋지요. 초콜릿 파우더를 초콜릿 파우더 100g을 연유에다가 채 걸러서 넣어줍니다. 아, 팔 아프다. 내가 할까? 응, 패스. 줘봐. 우와. 거의 된 것 같은데 이거 봐. 이쯤 됐을 때 코코아 가루 30g을 더 넣어줘요. 30g을 체에 걸러서 섞는다. 오 색깔 진하다. 진한 초콜릿 될 것 같아. 맛있겠다. 그릇에 랩을 깔아주고 그 위에 올려주기. 두드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오 약간 지우개 같기도 해라. 점토 같아 클레이. 지우개와 점토 같은 초콜릿을 랩으로 감싸줍니다. 짠 다 됐다. 그럼 이 상태로 얼마나 있어? 냉동실에서 40분 정도 보관하기. 40분? 와우 오래이다. 그럼 40분 동안 스노우 찍으면서 놀자. 좋아. 좋지요. 40분이 지났다. 우와 열어보자. 우와 차가워. 많이 굳어졌다. 이 접시에다가 코코아 가루를 뿌려주고. 오 예쁘다. 그 위에 아까 만들어낸 초콜릿을 덤. 그런 다음에 초콜릿 가루를 또 뿌려줍니다.
오. 자르기. 오, 엄청 세. 오, 우차. 우차. 우와, 단면이 이렇게 돼 있어. 우와. 오, 다 잘랐다. 가루 뿌려서. 오, 우와 예쁘다. 초콜릿 향이 확 나. 와, 오 예쁘다.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 우와. 우와 정말 예쁘다. 쫀득쫀득 맛있을 것 같아. 나 초콜릿 좋아하는데 초콜릿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 좋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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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허쉬 초콜릿 가루 써서 허쉬 초콜릿 맛 날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자. 좋아. 무슨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기대돼. 오 어떡해. 먹어볼게. 우와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너무 신나. 좋아 오늘도 신나게 수제 초콜릿 만들기 대성공. 누구냐.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3초 안에 나오면 봐준다. 하나 둘 셋 후 아무도 없군. 초콜릿 아니야? 오,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해놨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먹어보면. 맛있다 뿡. 여기 우리 집이야. 깜짝이야. 양갈래 양갈래 괜찮아? 놀랬어? 호비키 양갈래 괜찮아? 내가 놀래켜서 놀랬어? 아니 그럼 왜 기절한 거야? 너무 맛있어서 오오오오 완전 재미나게 킬게. 오 완전 재밌어. 오 재밌어? 완전 재밌어. 나 한 번만 해보자. 응 안돼. 너 진짜 이러겠냐? 응 그러기다. 놀게 해주면 내가 짜짜 박박인 거 알려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뭔데 뭔데? 아니야 뭐 말자. 뭔데 알려줘. 한번 만지게 해주면 알려줄게. 치사다. 힝 나쁘쌤. 자 나이스. 오,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오 특히 볼 부분 귀여워. 다 놀았으니까 이제 알려줄 거지? 뭔데 뭔데? 잔망 높이 짤 그리기. 잔망 높이 짤 그리기? 엄청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어. 봐봐. 어 할래 할래. 잔망 높이 짤 그리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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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는 박세인. 나는 세계 최고 꿈꾸지. 나는 박세인. 세계 최고 꿈꾸지. 야 오키들 나 봐봐. 내가 진짜 대박인 거 갖고 있다.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짱구 말랑이. 어때? 귀엽지? 오비키 이거 안 갖고 있겠지? 나 촬영하러 가야겠다. 부럽겠지? A4 용지랑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준비해주고 크레파스를 준비해줍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잔망 루피 얼굴을 검색해주고 구글에 잔망 루피라고 치면 나와요. 나는 이 사진으로 할 거야. 연필 대고 밑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가렸는데 비쳐서 보이죠? 오 비쳐서 보인다. 이 상태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르륵. 우와 잘리지? 눈은 이쯤에 있고 이렇게 이빨. 짜잔! 우와 똑같아! 오 그럼 나도 똑같이 그린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다 못 그린 부분을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머리 쪽에 꼬리 두 개 그려주고 귀 그려주고. 오 남의 입
이렇게 웃는 모습 살짝 그려주면 오 됐다. 이 정도면 됐겠다. 그치? 나는 여기에 루피자를 만들어줄 거니까 루피자를 검색한 다음에 이 자리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대고 또 선글라스랑 머리랑 그려주겠습니다. 선글라스 그리고 머리도 쇼, 너무 쉬워. 그리면 돼. 짜잔. 이렇게 선글라스랑 머리 꾸밀 것을 그려줬습니다. 이제 이걸 색칠해 줄 건데 오! 달다 캐캐캐. 왜 나 너무 잘했어 캐캐캐. 쟤는 대고 그리는데도 너무 이상한데?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래도 색칠을 하면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캐캐캐. 이제 색칠을 해줄 건데 핑크색을 이용해서 얼굴을 칠해주고 오 핑크색으로 칠하고 핑크색으로 꼼꼼하게 칠해주고 그런 다음 이제 코랄색으로 약간 요색보다는 진한 오렌지빛이 나는 코랄색으로 칠해주고 계속 처리 똑똑똑똑똑똑똑 오케이. 찰필로 꼼꼼하게 안 칠해진 부분을 칠해줄게요.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오, 눈은 이 정도 남겨주고 코 이 정도 남겨주고 어차피 이게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약간 과감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오, 예쁘지 않아? 오, 예쁘다. 루피 예쁘다. 색칠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 너무 재미라 캐캐캐. 저렇게 해놨어? 캐캐캐. 저건 어쩔 수 없겠다. 다음은 검정색으로 눈을 그려주고 눈을 그립니다. 오 귀여워. 보라색으로 코를 그려주고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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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색으로 그 위에를 도톰하게 입체감을 줍니다. 그리고 입 색칠해주고 오 귀여워. 역시 우리의 루피 완성! 우! 귀여워. 오 귀여워. 입을 그려주고 오케이. 나도 완성 캐캐캐. 캐 캐캐캐. 와 진짜 이상하다. 왜 잘했는데 엄마한테 이럴 거야. 누나가 놀린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너무 잘했어. 선글라스와 꾸며질 머리도 색칠해줄게요. 색칠할 때 꿀팁. 여기에 사각형을 이렇게 남기고 칠해주고 여기 빛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남기고 칠해주기 그 다음에 안경테 그려주고 짜자잔 뿅! 이제 머리를 빛나게 해줄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을 슉슉슉 칠해주고 그리고 위로 넘긴 머리로 칠해주고 갈색으로 멋지게 해준 다음 흰색으로 빛을 줍니다. 그다음에 찰필로 멋진 머리카락을 만들어주세요. 오 멋지다. 너는 뭐 만들어? 기대해. 내가 멋진 거 만들 거야.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아무튼 우리는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자르기. 여러분 아시죠?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짠! 이제 루피자를 꾸며줄 거야. 짜잔! 루피에다가 머리카락을 씌우고 와 너무 웃겨. 벌써 웃겨. 선글라스까지 마저 끼우면 진짜 웃길 것 같아. 귀여워미키. 선글라스를 끼워줍니다. 오 귀여워. 와 진짜 재밌다. 와 진짜 잔망루피자 완성했네. 캐캐캐. 선글라스 벗기고
아. 너무 귀엽네. 오늘 햇볕이 따사롭구만. 아. 실내에 들었으니 선글라스는 벗어야겠지. 뿅. 아, 가발도 벗어야겠다. 더워. 휴, 답답했네.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넌 뭐 만든 거야? 나도 루피 짤 만든 거야. 정말? 뭔데? 잘 봐, 눈물 콧물 흘리는 루피. 오, 진짜다. 찌그러졌어. 와, 진짜 똑같아. 개개개개개개개개개. 나도 잘 완성했다. 야호, 미키. 어? 박세인? 어, 악마 박세인 누나다. 악마 박세인 누나.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어, 박세인 왜 왔냐? 야, 잘 봐봐. 나 이거 있지? 짱구 말라기.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응? 저거는? 박세인 누나, 나도 그거 있어. 캐캐캐. 똑같은 거 있지? 뭐야, 진짜 있잖아?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실패야. 어? 이게 뭐야? 이거 그 유명한 잔망 루피 짤 아니야? 오, 맞아. 딱 알아보네. 키키키키. 잘 봐. 내가 루피 꾸며줄게. 외출을 해볼까? 가발 씌우고. 오늘도 잘 어울리는군. 안경 끼고. 와, 오토바이 타야겠다. 루피가 가발이랑 선글라스 썼다. 진짜 웃기잖아. 헤헤. 누나, 누나, 내 거도 봐봐. 내 거는 눈물 흘린다. 슬프게 울고 있어. 캐캐캐. 정말 정말 루피가 울고 있잖아. 너무 웃기다. 리온이 이거랑 똑같아. 재밌어, 재밌어. 키키키키오, 미키. 뭐야, 어떻게 그렸어? 나도 알려줘. 좋아, 금방 그리니까 너도 여기서 그려. 그래, 재밌겠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잔망 루피 짤 쉽게 그리기 대 성우 개개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개개개. 난 젤리를 좋아하지. 야, 우리원 이거 먹다가 우리 엄마한테 걸리면 엄청 혼나. 엄마 지금 안 올 걸? 올 시간 아니야. 개개개. 설마. 엄마! 아우, 야, 아우. 아유, 주여. 아유, 아우, 무거워. 아우. 야, 숨겨, 숨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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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유. 엄마, 그게 다 뭐야? 이거? 야, 너네 손에 그게 뭐야? 지금 입에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캐피캐. 엄마가 사탕 과자 그렇게 많이 먹지 말라 그랬어. 키 안 큰다고. 젤리인데요. 캐캐캐. 그거나 그거나지. 방학이라고 맨 저러고 있고 텔레비나 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응? 과자 같은 것만 먹고. 아우, 정말. 이거 이모가 너네 쓰래. 이모가? 우와, 자전거다. 갖고 있어봐야 빨래 거리로 쓴다고 너네 하래. 그래서 가져왔어. 어, 엄마, 이거 게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다 그러더라? 근데 이모는 뭐 게임 관심 없고 자리만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너네 쓰래. 게임하면 좋은데, 크크루핀뽀. 엄마가 그만 하지 말라 그랬어. 엄마 그거 싫다 그랬어, 그거. 아니야. 얼라리요? 엄마랑 들어가서 얘기 한번 해? 응? 아니요. 무튼 게임 깔아서 이거 해보고. 어? 비키야, 너 운동 좀 해야지. 운동해야지. 너 요즘 너무 심해. 응? 방학이라고 맨날 누워있고 춥다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되겠어? 안 되겠어. 엄마 나가야 되니까 이거 설치하고 운동 좀 하고 엄마 다시 올 때 숙제 검사할 거야. 다 해놔, 알겠어? 넵, 넵. 다녀오십시오. 어머머마. 야, 오리온, 너 때문에 나도 같이 혼났잖아. 크크. 빈뻔. 어? 너 방금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엄마한테 다 읽는다. 나 전화한다. 엄마!
응, 일러라 일럼보 대머리 푹푹 깎아라. 전화해야지. 안 되겠다. 여보세요? 어, 엄마. 아, 어, 엄마, 엄마, 우리 언니 또 크크로 삥뽕했어. 한 번만 더 말하면 진짜 이럴 거임. 킹 나피슈. 우선 자전거를 설치해 보자. 옆에 센서 걸고 폰이랑 연결하면 됨. 오, 연결됐다. 연결 완료. 이제 TV랑 연결하면. 오, TV 연결됐어. 오. 우와, TV를 볼 수 있다. 어디로 가볼까? 런던? 런던으로 가볼래?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 된다? 오, 페달 밟아봐. 밟는다. 가자. 오, 간다 간다. 오, 내가 주황색 옷 입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랑 실제로 할 수 있어. 실제 다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랑 하는 거야. 저기 앞에 있는 사람 따라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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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잡아. 지금 들어온 사람 따라잡아. 오오오오 추월했다. 날씨도 내가 이겼다. 오, 가봅시다. 가자. 간다 간다. 오오오. 와, 옆에 배경 봐. 오, 사람들 버스 기다리고 있고 화면이 멋지다. 어, 추월해? 안 돼. 내가 추월할 거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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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지 마세요. 제가 추월하겠습니다. 됐어? 아, 이겼다. 우와, 디테일이 살아있다. 진짜 같아. 근데 진짜 자전거로 하니까 진짜 정말 재밌다. 재미다 캐캐캐. 재미다 캐캐캐. 오, 터널 지남. 그럼 내가 한 2분 정도 탄 건가 지금? 오, 그 정도 탄 것 같은데 캐캐캐. 아직까지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재밌다. 근데 덜컹덜컹 소리 안 나고 이거 좋다. 층간소음 걱정 없음. 광고 아님. 자, 갑니다. 슉슉슉. 진짜 이 길을 자전거 타고 가는 것 같아. 왼쪽이 강이고요. 오, 뭐 신나요? 오오오오오오. 전력 질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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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질주! 아, 허벅지 아파. 갈림길이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 갈까요? 어디로 가지? 오, 갈림길? 어, 이쪽으로 갈까? 이쪽? 아니면 이쪽? 이쪽 갈게요. 여러분 선택하겠습니다. 오, 힘들어. 오, 힘들어. 여기서 왼쪽으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연 어떤 세계가 나라 펼쳐질지 기대되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땀나. 와, 내리막길이다. 오, 옆에 상점들이겠지?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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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오른쪽으로 가서 버킹햄으로 간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밖에 누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부딪히거나 사람들이랑 눈길에 미끄러질 염려도 없어. 근데 나 너무 힘들어. 와, 진짜 디테일이 별까지 떠있고 여기 바람만 불면 진짜 찐으로 4D인 건데. 하하하. 진짜 웃기다. 되게 귀여워 미키. 경치 좋고 날씨 좋고 단풍기 좋고. 와, 진짜 힘들어. 누나 거의 10분 넘게, 10분 정도 자전거 탄 거임. 10분 탔는데 거의 30분은 탄 것 같아. 힘들어. 그치만 재밌어. 키키키키오미키. 진짜 된다. 이거 진짜 좋은데? 아침마다 자전거 타야겠는데 이거? 나도 해보자, 나도. 어, 너 해봐.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어, 재밌겠는데 키키키. 아, 이거 하면 다이어트 될 것 같아. 하늘 너무 힘들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재밌게 자전거 타기 대성공. 몇 시야? 아, 늦겠네 이거. 네네네. 네, 아니, 네, 걱정 마세요. 네네. 아, 잘 말랐네 이거. 바싹 말라, 여기다 널어놓으면.
제일이야 이거. 아, 오늘 비키가 놀러오라고 했는데 뭐 또 산 거 자랑하겠지 뭐. 자랑 들어주러 가야겠다. 헷. 비키야, 오늘 또 쇼핑 갈래? 좋지요. 그래 그래, 그럼 인터넷으로 사자. 뭐 갖고 싶어? 말만 해. 엄마, 나 이 말랑이랑 그다음에 신상 포도송이 말랑이랑. 새학기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학교에서 다 주니까 뭐 별로 필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새학기인데 야, 우리 딸 더 돋보여야지. 아, 엄청 잘 나오는 샤프가 있거든? 그거 부탁하고 신상으로. 신상? 엄청 잘 나오는 거? 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다이어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 새학기니까 계획적으로 하려면은 다이어리가 꼭 있어야 돼.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오마이비키 스티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스티커 여기저기 많이 붙이고 놀아서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 이참에 한 스티커 같은 거는 10개씩 사놓자. 그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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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하세요 뿌. 어, 갈래 왔니? 네, 안녕하세요 헷. 그래, 너네 이제 재밌게 놀아라. 응? 네, 헷. 너 정말 부자라서 다르다. 뭐가? 너 정말 신상은 다 갖고 있네. 어, 엄마가 이것도 사주고 이번에는 또 신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기본이지. 우와, 부럽다. 아, 재미없어. 헛, 버리다니. 너 뭐 좀 먹을래? 나 이마트 가서 돈 펑펑 쓰고 왔더니 집에 먹을 게 많아서. 아, 나야 좋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키티 마시멜로 사왔는데 너 먹어볼래? 오, 키티 마시멜로? 너무 신나겠다. 좋아, 뿌! 야, 너 우리 집에서 그렇게 뿌 쓰지 마. 헷! 우리 집에서 뿌 금지야, 알겠어? 응, 알겠어, 헷. 와, 진짜 이거 느낌 좋겠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나는 그냥 누가 버린 건 줄 알고. 이 집에 있는 건 전부 내 거야, 내 거라고. 감히 너가 만져? 내 말랑이를? 미안해, 나는 정말. 조용히 해! 다음부턴 내 허락 받고 만져.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내 거니까, 알겠어? 헷, 진짜 뭐? 뿌를 하지 말라고? 뿌는 내 트레이드마크인데. 뿌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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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뿌 헷. 나도 재벌집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난 저렇게 나쁘게 안 굴 텐데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뿌뿌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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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아, 저리 가, 저리 가요, 저리 가. 이제 좀 일어나지? 응? 얼마나 자는 거야? 오비키네 아줌마. 어머, 얘 좀 봐. 엄마한테 아줌마가 뭐야? 엄마라고 헷. 그래, 엄마. 그리고 오비키네가 뭐야? 아무리 쌍둥이라지만 언니는 언니지. 오비키가 쌍둥이 언니라고? 하루 종일 자다니 일어났어? 어, 오비키다. 동생아, 아무리 동시에 태어났어도 언니라고는 해주라. 언니 헷. 뭐냐? 내가 재벌집 막내딸이 됐다고? 아, 엄마, 내일 우리 시험 맞대. 아우, 진짜 내일 시험인데 이제 알면 어떡해.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아, 잘 보고 올게. 큰 소리는? 이번에도 또 20점 맞아오게 말해봐. 진짜 엄마 창피해가지고 선생님 얼굴도 못 보겠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갈래도 내일 시험 잘 보고 와라. 네. 언니 동생 없이, 어? 명철하고 시험 잘 보는 아한테 내가 네 자리 줄락한다, 알겠나? 엄마! 시끄럽다!
내 결과로 가져와라. 아, 엄마! 엄마! 야, 너 내일 시험 잘 볼 거냐? 글쎄. 잘 보지 마라. 그래도 내가 첫째인데 물려받는 그림이 더 낫지 않겠냐? 내가 받는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뿌. 뭐? 오냐오냐 해주니까 너 많이 컸다. 난 내일 시험 공부하러 가야지. 저게 진짜. 자, 조용 조용. 오늘 시험이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 다 발산하는 시간 되도록. 네. 노력? 시험 하나 잘 본다고 뭐? 후계자 쓴 게? 엄마는 경영에 무슨 머리로만 되는 줄 아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 시험만 잘 보면 재벌가의 주인이 되는 거야. 게다가 뿌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뿌! 자, 받고 뒤로 돌리자. 알 리가 없잖아. 어? 이 시험지는? 갈레야, 이번 시험 조금만 더 잘 봤으면 100점 맞을 뻔했다. 한 문제 틀려서 98점 받았네? 98점이요? 아, 아쉽네요. 지금 받은 시험 문제랑 똑같다! 내가 틀린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어! 2번. 한번 풀었던 문제라 엄청 빨리 풀 수 있군! 아, 2번?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3번.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1번. 귀여워, 뭐? 또 20점을 맞았다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야, 너 진짜 네 동생 반만 따라가봐. 동생은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턱턱 가지고 오는데, 어? 너는 이거밖에 못해? 엄마가 그냥 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갈래 고생했다. 괜히 네 언니 때문에 혼나네? 아닙니다. 갈레야,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드레스랑 왕관? 좋죠! 자자자, 다 가져라. 우와, 너무 좋아요! 뿌뿌! 양갈래, 갑자기 엄마한테 이쁨 받고 얄미워 죽겠네? 엄마 너무 좋아요! 뿌뿌! 저한테 잘 어울려요! 헷! 신나게 재벌집 막내딸로 살기 대 성공 뿌뿌뿌뿌뿌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엄마한테 드레스 좀 받았다고 아주 신났나 본데. 내가 저 행복 끊어놓고 말겠어. 뿌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엄마한테 드레스 좀 받았다고 아주 신났나 본데. 내가 저 행복 끊어놓고야 말겠어. 나는 하루아침에 재벌집 막내딸이 되었다. 이제 난 이 집의 주인이 될 거다. 그러려면 먼저 저 첫째 딸의 모든 걸 빼앗아야 한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키 꼭꼭꼭키키 귀여워.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갈라지. 설마 엄마가 쟤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진 않으시겠지. 내가 있는데. 그래도 방심할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야겠다. 아, 야, 양갈래, 너 나랑 거래할래? 거래? 갑자기? 그래, 거래하자고. 나한테서 신상들이 엄청 많긴 한데 좀 지겨워져서 말이야. 어, 마침 거래판이 있네. 해보자.
저기 거래판에 왜 있지? 엄마 같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치워놨을 텐데. 마침 거래판도 있는데 해보자고. 이건 함정인가? 아니면 엄마가 일부러 두고 간 건가? 나는 내 자리를 트렌드를 아는 나한테 줍니다. 누가 더 거래를 잘하고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근데 거래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뭐? 뭔데? 이 말랑이 거래판 언니가 미리 갖다 놓은 거야? 아니, 여기 있던데? 저 표정을 보면 진짜가 아닌 거다. 근데 저건 그렇다면? 이건 엄마의 테스트다! 진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는 테스트야! 좋았어, 뿡! 뭐가 좋아? 자, 준비됐지? 헤이! 그럼 신상 말랑이 거래 준비 시작! 나들 잘 알련지 걱정이다. 먼저 나는 이거요. 데코텐 고속광 꾸미기. 이건 재밌어 보이는데? 이 안에 보석들 있잖아. 너무 작아서 엄마가 싫어요. 어질러지면 혼난다고. 너그 엄마를 그래 몰라서 되겠나? 그 케이스 있잖아, 케이스. 저기가 있으면 합격이다. 하, 참말로. 저 보석 케이스. 우와, 보석 케이스다. 우와, 나 갖고 싶다. 얼마 있지? 이걸론 택도 없는데. 더 사, 더 많이 사. 이 목소린? 다 샀어? 저것도 사. 아, 됐어. 나 저 색깔 싫어해. 아이쿠, 그러면 이건 어떠니? 그럼 뭐, 사지 뭐. 재벌집은 다르구나. 더 사라 그러네. 그래, 그럼 난 이거. 어? 저건 십자수? 이거는 요즘 유행이야. 저 고리타분한 게? 이제 곧 유행돼. 그걸 너가 어떻게 알지? 많이들 하던데. 아, 그런 법칙 있어. 지나가다가 세 번 이상 봤잖아. 그럼 그게 유행이래. 오, 세 번. 그래서 세 번 이상 봤어? 네 번 봤어. 그리고 그 언니 급한 성격에도 도움이 될 거야. 뭐? 막내는 지금 언니 성격까지 생각하고. 이거 참말로 기특하네. 그래, 승인. 십자수가 유행이라니. 빨리 가져와서 챙겨두자. 승인 뿌! 승인. 이 안에 재벌가에 있는 보석을 모두 다 담아주겠어. 다음은 이거예요. 블록 마리모. 우와, 이 안에 마리모가 있다고? 압류. 그럼요. 오, 진짜네. 마리모가 살아있다. 네 마리모 있잖아. 있는 걸 또 사? 아, 참! 나 마리모 있는데. 그렇지, 그래 해야지. 이건 다른 마리모야. 이 안에 블록이 들어있어. 돌봐봐. 그리고 여기 병아리 뭐야, 병아리? 너무 귀엽지? 얼마나 재밌어? 힛! 살래. 저런 바보. 그럼 나는 과일 퐁당 슬라임. 진짜 과일. 우와, 진짜 과일 같다. 진짜 과일 같지? 실제로 만지면 진짜 재밌지. 어때, 승인? 바로 승인! 승인! 야호! 저건 뭐야? 오리 너무 귀엽다. 반반 핑크 보라. 이걸로 거래하는 건 어때? 그러시죠. 헷! 헷! 야호! 그럼 나는 이거! 시나모로레랑 펌펌프리. 한 물건에 두 개를 내놓다니.
저 아무 생각 없는 거래. 역시 재벌 2세는 다르다. 돈을 너무 펑펑 써. 그럼 승인? 그래 승인. 승인. 아싸. 저걸 헐값에 팔아버리다니. 와 신난다 비키키키오 비키. 하나 둘 셋 넷.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비싼 것들로 가져왔어. 남는 장사군. 헷. 어 엄마 집에 있었어? 아이 저 어 회장님 보셨습니까? 뿡. 저게 또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야 너 점수 따려고 그러지 마. 진짜 눈 꼬이셔 죽겠어. 니나 적당히 해라. 엄마 내가 다 지켜봤어. 응? 이 말랑이는 엄마의 테스트야. 테스트?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내 재산 가장 총명한 애한테 물려준다고. 내 재산은 양갈래한테 물려준다. 엄마! 감사합니다, 뿌! 엄마,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내가 첫째인데 내가 가져야지! 넌 너무 불리한 장사를 했어. 너한테 주다가 그냥 다 날려먹을 거야.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내가 뭘, 뭐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엄마 눈에 차는 건데 지금까지 엄마 마음에 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산 거 모르세요? 니 갖고 있는 거 꼬마 다 니한테 주라. 엄마! 잘 물려받아 멋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헷! 그래. 망했어. 그렇게 난 이 집 주인이 되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재벌집 주인 되기 대 성공. 와 이제 곧 크리스마스다. 비키야. 어 설아다 왔어. 설아 왔어? 여 왔어 비키. 여 텔라도 왔어. 오랜만에 또 모였구만. 비키야 이번엔 크리스마스 파티 안 해? 파티? 작년에는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랬잖아. 그랬지 그때 재밌었는데. 귀여워 미키. 요 이번에도 하자. 그래. 아 야 그럼 우리 그날 합주실 가서 피자치킨 이런 거 시켜 먹으면서 놀래? 어 그거 좋지요. 좋아 거기서 연주하면서 놀면 되겠다. 좋아 크리스마스 캐롤 곡 치면서 놀자. 진짜 재밌겠다. 그럼 올 수 있는 사람 그때 누구 있는지 한번 카톡 해볼게. 나는 갈 수 있어 캐캐캐. 아 리온 안녕. 요 리온 너도 그때 참여해. 좋지요 캐캐캐. 나는 오리온 있으면 별론데. 내 맘이지 방금 뿡뿡. 요 그래 나같이 노는 거지 위키. 행복한 파리잖아. 행복한 축제 알겠어. 근데 나 입으로 넘는데? 무슨 소리야? 너가 얼마나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진짜 웃기다? 집에 옷은 많은데 막상 입으려고 하잖아? 그럼 입을 옷이 없다? 나도 공감해. 집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코디를 잘하면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거야. 오 그럼 너네가 한번 코디 도와주면 어때? 그럴까? 재밌겠다! 좋지, 요 옷 다 가져와 봐. 좋아. 우와, 아, 갖고 있는 옷. 와우, 진짜 옷 많아. 진짜 옷 많지. 근데 또 막상 입으려고 하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보자. 한번 코디를 해볼게. 이 노란색 가디건 예쁘다. 여기에. 노란색 무늬가 들어간 체크 무늬 치마. 그리고 추우니까 요즘은 이런 레그 워머가 유행이란 말이야? 나도 봤어. 팔 워머도 유행이야. 맞지. 이런 워머를 해주면 치마를 입었을 때도 따뜻해 보이고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워머까지 완성!
이렇게 생각해봤어. 어떻게? 크리스마스 하면 아무래도 자카드 니트를 빼먹을 수 없지? 맞아! 크리스마스 사슴도 들어가 있어서 정말 성탄절 느낌 나! 맞아! 여기에 이 진한 청바지를 입어주면 정말 예뻐! 그리고 너네 요즘 이런 모자 알아? 안 보이게 쓰는 거야. 오! 알아 알아! 이런 모자를 눈 안 보이게 써주면 시크하면서도 힙한 느낌 날 수 있어? 난 이렇게 코디했어. 두 번째 코디도 뚝딱 완성! 오, 이것도 괜찮은데? 헬라가 코디를 잘하긴 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봤거든? 잘 봐! 어떻게? 요즘 또 하이틴 스타일이 대세잖아요. 그럼 이 아가일 패턴을 또 빼먹을 순 없죠? 이런 집에 있는 흰색 셔츠 위에 아가일 패턴 조끼를 입고 톤이 비슷한 회색 치마에 이렇게 베레모 모자를 써주면 완전 하이틴 느낌 완성! 와, 그것도 감성있다. 그쵸? 잘 하긴 하는데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어때 비키야? 어떤 거 고를 거야? 1, 2, 3번 중에 정해. 1번? 아니면 3번? 2번? 잠깐! 입어보고 결정해도 될까? 맞아, 입어봐. 맞아, 옷은 입어보고 결정해야지. 그런 다음 오키님들이 정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 그게 좋겠다. 좋아, 그럼 입어볼게. 휴, 위기 모면했다. 자, 그럼 1번부터 코디 보여드릴 테니까 오키님들이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좋았어. 1번 넣어주세요. 파티걸. 2번도 입어봐. 알겠어. 2번도 입고 나올게. 좋지요. 나간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2번 나와주세요. 어때? 안녕하세요. 눈이 안 보이고 포인트. 귀엽다. 좋아. 2번. 다음 3번 코디도 입어보세요. 좋아. 불공평해. 왜? 그럼 너 두 개 나 하나야. 너가 될 확률 더 높아. 그럼 나는 하나만 정할게. 그래, 그렇게 해. 1번으로 할게. 좋았어. 오키님들 1번, 2번 중에 골라주세요. 나간다. 3번 코디 나와주세요.
사과일 패턴. 하이틴 느낌. 와우. 텔라야, 나 3번으로 바꿀게. 아, 모르겠어. 못 고르겠어. 괜찮아. 그럼 둘 다 해. 1, 2, 3. 오키님들 1, 2, 3번 중에 골라줘요. 나는 개인적으로 2번? 와. 장난이야, 장난. 솔직히 다 예뻐. 지금도 예뻐. 이것도 좋아. 얘들아, 크리스마스 코디해줘서 고마워. 우리도 재밌었어. 과연 오키님